예, 오늘 질문은 3am에서.com 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기록해 두고 싶은 그 성경절들을 내 일기장에 어떻게 옮겨놓느냐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첫째 3am.com에서 두개 창을 이렇게 여십니다. 이두개 창을 여시고 제일 먼저 이 자료로 TV에서 자료로 들어가셔서 이제 쓰기로 들어갑니다. 쓰기로 들어가서 하나를 만들어요. 와우. 그래서 이 일단 분리해서 말씀 노트를 분리를 해놓고 제목에 저는 날짜를 넣습니다. 1월 22일 2023년 보통 제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을 이렇게 해놓고요. 내용에 들어가서도 역시 제가 일기 1월 22일 2023 그다음에 일요일 날 적고 그다음에 저는 매일 그날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하나를 선택해서 제목으로 제가 하나를 꼭 선정을 합니다. 제목. 그다음 이렇게 지금 자료, 그러니까 TV 자료에서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가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을 시켜놓고 그다음 자료로 들어가시면은 오늘 1월 22일 일요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수중투로 들어가서 애드 할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3AM에서 다른 창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창에 들어가서 아까 사모님께서 질문하신 건 오늘 성경 통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통독에 연대순으로 들어갈까요? 책 순으로 들어갈까요? 연대순으로요. 예, 연대순 들어갑니다. 연대순으로 들어가서 오늘 20일 창세기 31장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창세기 30장 이래 들어갔죠. 이렇게. 자, 예, 들어갔습니다. 자, 창세기 30장을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읽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그 제가 저랑 같이 눈으로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저기 14절에 가니까 밑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내가 기록을 하고 싶어요. 요거를 이럴 때 요걸 클릭을 여기 마크에 체크마크에 클릭을 하시면은 체크마크가 되고 창세기 33, 14절이 이렇게 나오면 복사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복사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다른 창, 내 일기장을 만든 이 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제목 밑에 내가 블링크를 만든 다음에 그럼 내 컬셔가 여기 와 있잖아요. 컬셔가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하고 B, 빅토리 B를 같이 클릭을 하시면은 그렇게 창세기 30장 14절에 와 있죠. 이걸 지금 보셨죠? 내 일기장에 10월 금방 제목에 그 컨트롤하고 뭐를 누르시라 그랬죠? V 붙였네. B 오케이. 빅토리 할지기의 B입니다. 네. 보이 할지기의 B가 아니고 네. 컨트롤하고 B를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창세기 3장 14절이 거기 와서 앉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계속 다른 그 아까
닭함에 14절에 그와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눈으로 읽겠습니다. 그 바다가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이렇게 내가 체크 마크를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셀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셀렉션을 한 다음에 카피하는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거가 카피가 된 거예요. 요게 지금. 그리고 제가 일기탕 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서 컬러를 요 밑에다가 클릭을 해서 링크를 만든 다음에 컨트롤 B를 눌리시면은 7절이 나오죠. 이렇게 창세기 30장 17절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피를 하실 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17장,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언신에 연결되어 있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럼 제가 보기로 들어가서, 여기 예언신 EDW 인덱스 1으로 들어가시면은, 우주와 선지자 1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우주와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읽다가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가 라반의 한 말을 아주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 상상하는 노사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갖다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기장에 와서 요 밑에 와서 이거를 컨트롤 B를 누르면은 그 말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죠. 구조와 선지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카피를 해 줍니다. 사모님 질문에 답을 제가 했나요?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분류하시는 거에서 여기 성경 통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다른 것도 하시느라고 분류에 여러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분류에 아마 지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다른 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 글을 여러 개가 이제 여러 종류의 글들이 많이 작성을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서류들이 많은데 뭐 정부에 관한 서류, 뭐 주정부에 관한 서류 아니면 교회 통계부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싶다 말씀이에요.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여기 TV에서 자료로 들어가시면 여기 공유 분류라고 있습니다. 분류 그 분류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그 서랍이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TV 만드는 방법 뭐 말씀 묵상 노트 믿음과 행위 성경 읽도록 학교 축제 안식일과 일요일 연결식 성경 공부라는 방을 분류를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류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나요? 복음 성경 연구반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분류에다가 복음 성경 연구반
그런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만들어 놓고 저장을 클릭을 하십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복음 성경 연구만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게 가운데 여기.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으면은 내가 뭐 오늘 2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자료에 오셔서 내가 쓰기로 들어간 다음에 분류해서 복음 연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대요. 밑에. 복음 선거 연구반. 이걸 클릭을 하면은 제목.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 이렇게 해가 제목을 해서 여기에다가 본문의 내용에다가 뭐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목록으로 들어가시면은 오늘 재림의 징조의 복음 연구반의 아래 재림의 징조, 복음 연구반의 복음 성경 연구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타이틀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답을 드렸나요? 예,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보통 저희들은 이제 한글만 되어 있는데 옆에 또 영어도 함께 하면서 비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거 하시기 전에 여기 재림 징조라고 오늘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써야 할 것을 내가 연속으로 거기 뭐 악인의 운명 뭐 이런 것들 제목을 달아서 거기다 연속으로 이렇게 쓸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님의 징조라는 이 문서 안에다가 넣을 수 있고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가 배울 그 제목이 뭐든가요? 혹시 어떤 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다음 주일에 악인의 악인의 운명. 예? 악인의 악인의 운명. 운명. 악인의 운명. 악인의 성예. 그러면은 그거를 악인의 운명. 예. 그럼 악인의 운명이라는 거를 이 재림 중에 밑에다 넣을 수 있고 따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쓰기에서 분류해서 이제 그 복음 연구반을 선택하고 제목에서 악인의 운명. 예, 악인의 운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은, 내용은 없습니다. 저장하면은, 여기 보면 악인의 운명이 하나 생겼죠. 재림의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 안에다가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같이 어떻게 나오게 교수님, 할지, 그 전에요. 예. 그 전에 한 가지. 예. 예. 아까 장로님 그 성경 통독하는 방법이, 예. 물론 그것이 장로님의 성경 통독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연대순으로 장로님은 저 통독을 하세요? 아, 저는 저는 이제 그 작년에 2021년에 두 번을 제가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요. 두 번을 하면서
연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여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같은 거는 제일 먼저 누가복음 읽고 여기에 그다음 요한복음 읽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읽고 누가복음 3장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복음을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저는 예. 이게 사복음의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대조표거든요, 요거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읽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두 번에.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무엇이 장점이었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네. 서로 이제 그 오버랩되는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열왕기 하 읽으면서 같은 이벤트를 역대상에서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역대하를 다 끝난 다음에 역대상을 읽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벤트별로 이제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아멘. 네. 예. 또 감사합니다. 사복 특별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가 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횡렬로 쭉 가면서 같이 읽으면은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의 시작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읽고 마태복음 3장 읽고 누가복음 3장 읽으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때도 이런 클릭만 식으로. 하면 되나요? 예, 여기서 보고 싶으면 클릭하시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다음 누가복음 3장 가시려면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책안 찾으셔도 되고 여기 와서 클릭만 하시면 돼요. 예. 질문에 답을 제가 드렸나요, 오효근 장로님? 네, 근데 지금 예. 이거 만드신 거가 장로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고, 3am에서.com에 다 나와 있는 이게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예. 아까 하실 때는 그러니까 달력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달력식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네. 성경으로 제일 위에 탑 메뉴가 성경이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주제별 제일 첫 번째가 주제별 성경 연구에 그 성경통도 있고 성경통도 연대순이 나와요. 그렇죠. 연대순. 그래서 연대순으로 읽고 싶으시면은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 네. 순서대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가가지고는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사복음 대조표가 나와요, 여기. 그리고 사복음 대조표는 사복음만 대조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까지 나와 사복음을 있네.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을 행적으로 같이 읽을 수 있는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3am.com을 디자인한 임동년 집사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만 한게 아니라, 예,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못 읽는다 핑계할 수가 없는데 전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손가락 안에 다 있어. 손가락 밑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아, 그다음에 아까 사모님께서 질문하신 영어 성경을 어떻게 같이 나오게 하느냐가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것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치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했다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당근이. 제 말씀은, 제가 이미 해놓은 파일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컴퓨터에 산재해서 있는데, 예. 그거를 3AM으로 넣으면서, AMS로 넣으면서, 오르가나이즈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가. 아, 그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면은 이따가 장로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서 원하시면 다음 하셔도 시간에, 되고. 예, 다음 일요일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문서 작성하실 적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워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네. 다음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래 한글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TV에서 쓰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아, 그것도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네. 조금 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아, TV를 사용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나 예언이신 말씀을 링크를 다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링크를. 그런데 링크를. 일반 마이크로소프트 월드를 쓰면은 링크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답답한 데가 붙여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럼 오늘 영어 성경 어떻게 나오느냐 호흡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오른쪽 위에 설정이 있는데. 여기가 한국어 옆에 기아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다음 왼쪽에는 돋보기가 있고 여기 기아 표시가 여기가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본 번역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번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번역 네,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번역은 제가 한국어말 개역 개정을 선택을 했고 다른 번역은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 만약 스페니쉬를 하신다면 스페니쉬를 선택을 해도 되고 뭐 불가리아어 뭐 많아요. 독일어도 선택해도 되고. 뭐 내가 읽을 수 있는 거가 영어밖에 없으니까 영어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에 제일 밑에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 여기 저장. 저장을 클릭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내가 선택한 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양쪽으로 사이드 바 사이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하고 한글하고. 근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아, 사모님, 제가 답이 됐습니까?
예, 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거기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볼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저도 우리 여기, 복음 성경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읽지 않는 핑계를 할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항상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저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써놓고 옮겨놓고 그래도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꼭 저장,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저장을 꼭 기억하셔서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그, 오영근 저장. 장로님께서 네. 질문하신 다른 문서를 여기 옮겨서 성경하고 연희신학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다음 일요일 날 우리 할 적에 저한테 리마인드 해 주시면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또 뭐, 한 가지요. 예. 장로님, 그 우리가 저장을 했다가 그게 별로 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내가 다시 지울 수 있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지울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 장점이죠. 가장 장점이 지우고 쓰고 붙이고 새로 에디트 할수 있는 방법을 옛날에는 우리가 타이프라이터 60년 당시에 제가 논문 쓸때 한국에서는 타이프라이터를 썼는데 IBM 타이프를 가지고 썼는데 한줄 지우려고 그러면은 Y 아웃을 지우고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하면서 애를 많이 먹은 사람은 컴퓨터의 에디팅 툴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